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방송에 함께 와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힘쓸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셨는데,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외 생활, 이민 생활 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피는 안 나눴지만 생각을 나누고 사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하는데 아마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라서 좋은 관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할 때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효과적으로 힘을 합치면 더 많은 능률이 올라갑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보다 두 마리가 끄는 힘이 두 배, 세 배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번 손잡아주는 그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힘을 합치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바로 협력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 친구 다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큰 힘이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 나를 위로하니 내가 힘이 된다 이 말이지.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하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디 따뜻하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행 가는 건데, 여행. 요즘 여행은 그저 가방 딱 해가지고 화장품 넣고 옷 넣고 신발 넣고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딱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여행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행은, 솔로몬 당시 여행은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언제 뭐 슈케이스에다가 옷을 넣고 돈을 넣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 타고 혹은 낙타 타고 광야길을 해가는데, 밤이 되면,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던 그 뜨거운 햇빛이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잠을 잘 때가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혼자는 아무리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도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등을 맞대고 자면 그 등 서로의 등이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해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도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다지요. 산을 넘어가는데 두 사람 함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 속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넘어가자 이러니까 한 사람은 내 한몸 지체하기도 힘든데 왜 그 사람은 없냐, 나는 그러면 그냥 가겠다, 업으려면 당신 혼자 업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혼자 간 사람은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 속에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나왔습니다. 왜? 덩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무겁고 그 사람은 아주 정신이 들어가지고 서로 체온을 유지해서 그 산을 넘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둘이서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초대교회처럼 복음하는 일입니다. 세상 복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상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람 이름을 38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기대해 줬고 나를 위해서 후원해 줬던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었고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하고 협력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할 일이다. 둘이서 함께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가든지 혹은 보내든지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틀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 많이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독일에 가면 제가 이 다카오라고 하는 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손님만 오면 유대인 수용소 가자 그래서 꼭 모시고 가는데 여기 가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아르바이트 예?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일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거기도 가면 또 이렇게 붙여놨어. 예,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도망도 못 가고 철조망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다카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치 독일 군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독특한 모습이 여러분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들의 예배는 뭐냐? 바로 이렇게 했어요. 예배 모여서 못 드리니까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눈 찡긋하고 꽉 힘을 줄 때 그렇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냥 무근으로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동료가 악수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 말하지 못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걸 듣고 그걸로 용기를 얻고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를 끝까지 견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어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면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도 이렇게 겪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게 삼겹줄 다윗과 요나단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사랑의 삼겹줄로 엮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거기에 명물인 금문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 보셨죠? 이런 그림. 자, 여기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다리라고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고 그런데도 이 다리가 안 끊어지고 제대로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다리가 이렇게 튼튼한 이유가 뭘까?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다리 입구에 가니까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다리 입구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다리 입구에 보니까 금문교 골든게이트에 이 다리에 있는 철사줄은 25,572 가닥의 이 쇠, 이 파이프로, 쇠 사슬로, 쇠 줄로 그렇게 엮여져 있다. 이래놨어요. 여기 오죠? 그게 4,200 피트다. 라고 하는 글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로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람 불고 그 위험한 강풍에도 끄떡도 안 하고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든든한 여러 기업의 철사줄이 있기 때문에 그 금문교가 버틸 수 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의 삼겹줄로 함께 묶여 있을 때에 그런 능력이 발휘된다. 바로 오늘 사랑의 삼겹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들로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삼겹줄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면 든든해지고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하고 함께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고 우리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겹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이렇게 줄 동무가 없으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냐. 그러나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사랑의 삼겹줄이면 능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아버지는 마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제가 있는 선교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는 삼국경에 있습니다. 남미에는 삼국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파라과이, 거기도 삼국경이 있고 그 다음에 칠레, 페루, 그 다음에 브라질 삼국경이 있고 저희가 있는 데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페루, 브라질 있는 삼국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치를 보시면 요 위치입니다. 딱 여기 남이 5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면 콜롬비아는 레티시아, 페루는 산타오자, 산타오자, 그 다음에 브라질은 따바찐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브라질 안에 있는 따바찐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자 페루 산타오자, 콜롬비아나 레티시아, 그 다음 브라질은 따바진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따바진카에 이 한 모퉁이에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120에이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호수까지 있는데 밀림 지역이라 막 쓸모가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이 부지를 구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개발을 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면 강광수 선교사님 사모님과 두 딸, 이분은 2003년도에
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지금껏 13년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김홍구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저 텍사스에 있는 그 휴스턴이 텍사스 맞죠? 휴스턴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 이 아들인데 작년 6월 6일 날 결혼해서 그 지난주에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가정. 그다음에 이제 그 양성식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어서 지금 들어가셨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김홍구 목사님도 2003년에 들어가셨고 이분은 2012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년 됐죠. 저희 가정이 이제 들어갔는데 2014년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네 차례 지금 들어가서 같이 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올인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교단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 특별히 양해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지금 3주, 2주 전에 왔습니다. 미국으로. 보고타에 지금 스페니시 공부를 지금 두 달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제 8월 2일 날 또 이제 2학기가 시작되니까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5월 달까지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60이니까 은퇴할 70년 동안 70 될 때까지 10년 동안 사역할 예정입니다. 왜 권사님 왜 그러세요? 50. 감사합니다. 자, 이 삼국경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늘길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옵니다. 우리는 밀림 속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글 속에 그 마을을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지만 이 아마존이 굉장히 길게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물은 나일강, 그 다음에 중국의 제일 큰 강, 황하강, 또 하여튼 미시시피강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물이 흐르는 데가 이 아마존입니다. 길이가 3,444km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과거에는 대서양으로 흘렀는데 그 쉽게 말하면 LA에서 여기 지금 뉴욕까지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지구가 이제 지각 변동을 해서 LA 지역에 솟아오른 게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막혀 가지고 안데스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시발이 되어서 이제 아마존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아마존에 가면 민물에 사는 물고기 아닌 바다 물고기 중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민물에 사는 그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강에 살고 있어요. 그 뽀뚜라 그러는데 머리가 분홍빛이에요. 나 저는 두 번, 세 번 봤는데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솟아 오르면 와! 하고 과업을 지릅니다. 그날 보면 속도말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수 좋은 날이라고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 바다에 사는 돌고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이 생기기 전에 태평양에서 대서양 흐르는 물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 외지에 들어가지만 브라질이나 페루나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존 강을 타고 도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따바찐가 부두라고 하는 이 아마존 강을 끼고 들어옵니다. 여기 아마존 강은 우리 과거에 우리 동네 흐르는 금호강 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에서 변두리인데 금호강이라고 하는 이 낙동강의 이 지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엄마 빨래 하는 데고 우리 목욕하는 데고 그죠? 거기 또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또 식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민 마을에 들어가는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막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거 1970년도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수도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그냥 엄마가 이제 다라에다가 그릇 씻고 그냥 뭡니까 그 그릇 씻은 물 그냥 갖다 마당에 뿌리듯이 그렇게 삽니다. 요즘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수도로 다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도 그래 사는 마을이 아마존입니다. 자, 이 아마존 원주민 마을은 지금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집을 보통 한 1m 위에다 집을 지어요.
강물이 불어나도 안 들어올 만큼 또 올려가지고 싣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번은 물이 불어나가지고 위에다 지어야 되지만, 땅이 마르면 밑에서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 벌레들이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물 위에다 지어 놓습니다. 자, 이 강은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되고, 어른들의 시장 가는 길이 되고, 하여튼 이 아마존 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연락선도 있고, 또 학교 가는 아이들, 그 다음 이 마을, 이 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막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 너무나, 예, 이거 보세요. 지금 아마존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흑네들도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빨래도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목욕하고 있고, 자,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아마존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마존 마을로 가려면 반드시 이 부두에서 가야 됩니다. 제 집사람이 가서 더워가지고 이제 첫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 마을 안에는 주로 오토바이하고 차는 있긴 한데 별로 많지는 않지만 큰 물건 실고 나르는 차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오토바이도 없고 나는 뭐 멀리 좀 오토바이 타고 가면 여기서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30분 안 걸립니다. 그런 거리라도 너무 더우니까 걸어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뭘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도 연락하면 뭐 누가 오냐면 모터 택시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택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앞에 앉고 뒤에 이제 여자가 헬멧 쓰고 앉아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자, 이 강가에 잡은 물고기가 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뭐 우리 말하면 잉어도 있고 뭐 붕어도 있고 이런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나는 과일들이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뭐 옥수수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파야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이 마을의 변두리에 저희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 신학교 전경이 저렇습니다. 위에는 저희들 학교 학생 기숙사, 식당, 강의실, 작업장, 밑에는 닭장, 돼지 우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학생 기숙사입니다. 처음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데가 기숙사냐라는데, 아, 목사님 마을에 가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 가보니까 여기는 5스타 호텔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뭐 좌변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요. 옛날 통시, 경상도 말하면 통시 같은, 예. 그런데 있다가 이렇게 오면 애들 문화 충격 때문에 뭘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그 자기들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애들이 그대로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자, 이런 학생 기숙사. 그 다음에 여기 식당입니다. 저 바나나 잎으로 지붕 만들고 양철 지붕에서 학생 기숙사, 저 식당 만들고. 여기는 신학교는 식수탑이 있습니다. 물이 좋아야 건강에 지장이 없다 해서 우리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펌프를 해서 저 위 식수탑에다가 물을 올려서 그 다음에 쓸 때는 수도 틀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서는 최신식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다가 그거 마시고 그걸로 밥아갑니다. 자, 우리 신학생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아침에 6시 일어나면 7시까지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기 전에 10분 전에 우리가 국민체조 합니다. 우리 한국 말로 국민체조 시작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 친구들이 이 아마존 이 원 그 뭐 정글에 살 때는요 해 떴으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배고프면 바나나 따 먹고 그래 살다가 여기 와서 이 규칙적인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부터 차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식사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일을 합니다. 낮에 일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다 재우고 듣는가 아니면 혼자서 자습을 하든가 책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5시까지는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식사하고 그래서 7시부터 수업을 하고 9시 45분에 수업 마치면 취침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일간데. 자, 국민체조합니다.
우리 한국 거라 합니다.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저 비디오 프로젝트 틀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저거 보고 따라하라 이거지. 자,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송 1장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곧 수업을 합니다. 아침에 오전 수업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죠.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희 농장이 지금 닭장에 닭이 한 700마리 정도, 돼지가 한 1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새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키운 오리가 지금 한 100마리 돼요. 그 다음에 그 양어장이 있고, 그 이제 짐승들이 먹어야 될 사료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우는데, 토란도 키우고 바나도 키우고 파파이도 키우고 코코넛도 키우고 이러는데, 그런 농장이 있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닭 키우는 애, 돼지 키우는 친구, 그다음 양어장에 돌보는 친구, 토람, 그다음에 바나나 이런 걸 다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또 미국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농사를 지금 그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반찬값은 나오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인디오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다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친구들인데, 인디오 마을은 농사 짓는 법 별로 몰라요. 다 키우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있으면 따먹고 없으면 굶고 바닷가 저 아마존 강가에 가가지고 뭐 고기나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이제 4시간 일하는데 2시간, 오전 2시간은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자고 배우는 거는 공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일을 해서 지금 사실은 그들 일을 해봤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이 일을 해줘야 된다. 그냥 이거는 누구든지 꼭 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뒤에 오후에는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자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두 시간 일을 합니다. 이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단, 하는 친구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주급을 줍니다. 여기서는 20불, 30불이면 뭐, 아이고, 뭐, 그거 받으려고 일하나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200불, 300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불, 하루에 2시간씩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20불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과거에는 연필 쓰는 연필, 노트, 책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는 거 타석에 붙어가지고 막 주면 쓰다가 뭐, 적당히 버려버리고 또 새 거 받고 이러는데, 야, 공짜 없다. 10불짜리 책을 1불이라도 돈 주고 사야라.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값을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사고 또 주말에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목사가 돼서 마을에 목사로 가면 새마을 운동 지도자입니다. 학교에서 다 해봤거든. 그래 이제 뭐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운데 아 그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병아리 줄 테니까 병아리 키워서 너 밥 먹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식량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여기 이 마을들이 이 강가에 어떨 때는 뭐 많으면 1000명 1500명 어떨 작은 데는 500명 300명 이렇게 살거든요. 그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정말 가난하고 진짜 티셔츠 하나 그 얻는 게 굉장히 큰 그거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공짜 안 나눠주고 돈을 반드시 받고 절대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이 분명히 이랬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졸업식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마치고 난 뒤에 설교 저 졸업생하고 우리 교수 목사님들하고 작년 한 명 졸업했어요. 어떨 때는 없어요. 왜? 얘들이 4년 동안 훈련 받는 거 쉽지 않아요. 10년, 20년씩 혼자서 마음먹게 살다가 와서 여기서 지낸다니까 그렇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또 얘들이 또 그런 윤리 도덕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좋으면 그냥 넣고 갑니다.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빠지고 애가 안 보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 시간 빠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컴퓨터하고 지갑까지 다 훔쳐가 도망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훈련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졸업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다. 왜 10년, 13년 지나는 동안에 지금 목사 15명 정도 배출되어 있는데 목회하는 친구는 7명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훈련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작년 한 명 졸업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산증인데 제 집사람이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흰옷 입은 친구가 제 집사람입니다. 졸업생들하고 같이 또 재학생들 친구들하고 같이 또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마존의 꿈나무는 그럼 도대체 이 신학생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데려오냐? 그 아이들이 그 아마존 뭐 정글에 가서 어떻게 데려오냐? 1년에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자, 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소풍 때 옆에 있는 조그만 강가에 가서 우리 수영 같이 놀았는데 우리 목사님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이제 목사님 우리 교수 선교사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자 이렇게 1년에 한 학기 꼭 한 번씩은 소풍을 갑니다. 자 이런 친구는 1년에 두 번 행사할 동안에 한 번 1월 달에 하는 삼국경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은혜 받게 하면 그중에 또 특별하게 이 또 뜨거운 애들 있잖아요. 아, 전 까미다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는데 이제 찾아가서 야, 너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목사들 마음 없냐. 근데 길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어드바이스 하면 아,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 받고 난 친구들은 목사 이제 뭐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있는 청소년 집회고 7월 달에는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아마존 정글에도 원주민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신학 공부 안 하고도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추장들이 목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니까 아 나도 오늘부터 목사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언제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선교사님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우리 마을.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 수고하십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책도 잘 못 읽어. 글자도 잘 몰라. 그런데 목사라고는 타이틀이 좋으니까 지가 목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요 당연히 목사 아니잖아. 이러면 그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사람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 7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오시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거 줍니다. 오십시오. 이래 이제 오면 우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훈련시킵니다. 왜? 목사 아니라는 뭐 그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서 데려오는데 뭐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한 것이 7월 달에 이런 행사를 하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먹여주고 세워줄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우리 목사 선교사 미국 와가지고 큰 교회 또 선교 관심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목사님 우리 지도자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 오셔서 한 주간 강사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셔서 우리 원주민 목사들을 위해서 먹는 거 자는 거 그거 좀 지원 좀 하시고 선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뭐 한 5,000불 정도 준비해 와가지고 뭐 이 사람들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하고. 갈 때는 또 뭐 선물 하나씩도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 매년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시켜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만드는데 사실은 자,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아마존이라 교회 없는데 교회 지어주자, 이런 얘기, 교회당 지어주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목표로 두는 것은 사역자를 양성해야 된다. 아무리 예배당 지어줘봐라. 목사 없으면 그 예배당 못 낳는다. 그런데 사역자가 있으면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역자부터 먼저 양성을 하자. 그래서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양성해가지고 자격 있는 친구들한테 몇 시까지? 예? 15분 지났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신학생 양육해서 이 친구들 마을에 파송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회 만들면 이제 그 어느 집에서만 사다가 교회당이 지어져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 짓자. 그러면 야 이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너희들 50% 대라. 무슨 우리가 돈이 못 있냐. 그럴 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료로 될 테니까 너희들 인건비를 대라. 너 동네 청년들 많지 않냐. 걔들 보고 도면 갖다 주고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50대 50의 원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자리 자치 자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선교사 파송하고 너희들이 교회 목사님 그것도 사례도 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없는 마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공의당 같은 데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아마존 강에다 배에다가 지금 모래다가 모래 지금 이 모래를 갖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운반하고 여기다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 또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금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지금 노보 빠라이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현장에 지금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하나 짓는데 한 2만 불 들어가요. 그 만 불은 너희 인건비고 만 불은 재료비다. 재료도요 한꺼번에 다 갖다 주면 다 팔아먹고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분 갖다 주고 지어갔냐 보고 잘 올라가면 다음 또 일주일 갖다 주고 이래서 빨리빨리 짓도록 그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은 교회가 일곱 교회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각 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고 자 이렇게 카로스 목사 테렌시오 카로스 목사 뭐 여기 지금 목회하는 지역 현장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먹는 식사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 대접하는 절여 줍니다. 바닥에다가 그냥 아마존에 잡았던 물고기 한 마리 넣고 이제 국거리 가지고 그다음 밥 해가지고 절여 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뭐 현주민 마을에 이제 우리 학교에 사는 양계 양어 농업 양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코넛 바나나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지금 파파야 그다음에 돼지 사료 되는 그 저기 토란 그다음에 바나나 예 그다음에 가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요 한국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허겁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얼갈이 배추 씨를 아시아 사가지고 가지고 지금 얼갈이 배추하고 그 풋 배추로 하고 얼갈하고 저 열무김치 만들라고 이제 담았는데 그럼 왜 그럼 지금까지 못했냐 이 목사님들이요 아니 시간 없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 다 도회지 살면서 신학 공부하고 또 뭐 장로하다가 왔는데 다들 뭐 대학 졸업하고 박사도 있는데 농사 지어본 적 어디 있어요. 그래 지었는데 한번 지어보고 실패도 안 했대 지금까지. 그 한번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씨를 뿌렸는데 뭐 억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세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더운데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야채가 견디 나갈까 그러죠. 위에다가 차양막 하나 치셔라. 얘가 치가지고 두 달 동안 있으면서 키웠는데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또 가면 이제 씨앗도 사가지고 갑니다. 나는 아시에 싸는 그 씨앗 파는지도 모르고 그 신문을 보고 널 푸른 농장 간다고 그까이 갔잖아요. 그때 한 봉지 2불 50 받더라고. 아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아시 가보니까 1불 90이야. 사장님이 나보고 지점장 나보고 목사님 가져가시는 1불 50 주겠습니다. 그래 가져와서 지금 심어서 지금 했고 여기는 닭장입니다. 닭장. 우리 닭장에다가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들었습니다. 예, 닭을 파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돼지우리입니다. 실패한 이야기 안 하네. 예, 돼지우리 돼지 새끼 놓고 중돼지 되고 돼지 어미 돼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계란을 처음에 이제 부화기를 만들어가지고 100개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 40개도 안 나. 40마리도 안 나. 병아리가. 도대체가 이게 왜 안 나올까. 그 어미다 끄트면 계란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넣어놓으면 되는 줄 알고
한쪽으로만 익어버리고 한쪽으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는 걸 몰랐어요. 그래 요즘은 지금 한 7, 80마리 정도 나오는데 한 80%는 성공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양계장에 이제 치어 조그만 새끼를 갖다 사가지고 키우면 이 큰 물고기 됩니다. 이런 걸 팔아서 예, 합니다. 예. 처음으로 양가족이 들어왔는데 양은 다 죽어버렸어요. 세 마리. 너무 뜨거 이게 이제 양도 뜨거운 동물인데다가 그 더위에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 죽었는데 감사하게도 양 말고 이 오리를 열 마리 갖다 놨는데 이 오리가요 진짜 재밌는 게 이거 먹이도 안 줘도 돼. 지가 알아서 다 먹어. 그 다음에 뭐 닭장같이 뭐 계란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데나 들이 자고. 그 다음에 저기들이 알 놓으면 그거 다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나오는데 이번에 갔더니만 10마리였는데 한 100마리가 돼가지고 바글바글 돌아다니면서 온갖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놀러 오라기보다는 선교하러 오십시오. 오시는데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지금 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 학교에 있는 저 트럭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단기 선교 왔습니다. 오고 난 뒤에 지금 아마존 강을 지금 해서 하는데 자, 단기 선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우리 인디오 할머니들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춤추고 노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고 우리 같으면 지겹다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박수 치는 모습이 노래예요. 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할머니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분도 이 할머니가 지금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 학교 아이들 불이 없어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밤에 불러가지고 낮에 병수 못하니까 밤에 이제 찬양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하면 이제 발전기 하는 게 여기 이제 코스코 가면 뭐 1000불, 800불 하는 발전기 이제 가져가야 이제 저런 거 돌리고. 탬버린, 뭐, 기타 이렇게 치면서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3월 초에 제가 이제 아마존 들어갈 때 저한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생 가셔서 점심 식사하십시오. 뭐 필요한 데 쓰십시오. 뭐 100불, 200불, 300불을 주는 걸로 돈을 모았어요. 모으면서 보니까 조금 돈이 좀 돼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거기는요 제일 흔한 게 잡초하고 물입니다. 한번 비가 오면 한 시간 동안 떨어지는 비가요 얼마나 시끄러운 양질지고 때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잡초하고 물이 이제 물은 이제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도대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잡초라도 좀 깎자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하나 가져왔지만 올해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잡초 깎는 기계인데 가져가서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그때 800, 900불 사져갔는데 운송비까지 1100불 드렸어요. 가족한테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 일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렇게 한번 깎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저분은 우리 신학교 대모하는 선장입니다. 모세스트라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에 주로 이제 이런 그 역할을 좀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3개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마존 인디오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앞에서 또 이렇게 조그만 일이지만 아마존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